안녕하세요. 꼬모 맹고 TV입니다. 오늘은 간짜장이 기깔나게 맛있다는 대박가게 다녀왔습니다. 이런 진한 간짜장 스타일을 잘하는 맛집이에요. 일산에 위치한 대박가게라는 곳인데요. 일산 주염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진한 간짜장 맛을 좋아하는데요. 중식의 평준화 되었다지만 이렇게 진한 간짜장을 찾기에는 어렵더라고요. 여기는 메뉴가 딱 네 가지만 하는데요. 간짜장 메뉴명도 가짜장이더라고요. 저는 주말에 방문을 했습니다. 테이블링으로 대기를 걸어놓을 수가 있어서 그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고 5시 되자마자 대기를 걸어놓고 5시 30분쯤에 도착을 했어요. 이미 대박가게 앞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테이블링 예약은 1시간 만에 마감이 됩니다. 재료가 소진이 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저는 대기자 순번 9번이었어요. 한 1시간 기다렸다가 들어갔습니다. 가게가 좀 협소한 편이고요. 이렇게 오픈 키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많은 편이고 위생은 굉장히 깔끔했어요. 대박가게 메뉴를 여러 가지 안 하고요. 간짜장, 짬뽕, 탕수육. 깐쇼세요. 네 가지만 해서 저는 가장 유명한 간짜장하고 탕수육 짬뽕을 주문했어요. 주문하고 음식도 빨리 나왔어요. 이게 간짜장인데요. 갈색빛보다는 검정빛이 돈다고 할 정도로 춘장이 굉장히 진하더라고요. 짜장면 위에는 고온에 튀긴 계란인데 반숙이라 더 좋았고요. 그리고 돼지고기나 양파가 아낌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파도 너무 익혀서 흐물흐물한 그 식감이 아니고 아주 적당히 익혀서 그 씹는 식감도 좋았고요. 요즘 짜장면에 감자 넣는 것이 드물잖아요. 여기는 감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기 없이 춘장으로 맛을 내서 고소하면서 진해서 손이 자꾸 가는 맛입니다. 단점을 꼽자면 기름이 좀 많아서 먹다 보면 좀 느끼해지더라고요. 이럴 땐 단무지 한 점을 먹어주면 다시 리셋이 되긴 해요. 그리고 이건 팁인데요. 밥도 요청하면 무료로 작은 공기를 주십니다. 짜장면 양이 많아서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이 짜장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밥은 반드시 비벼 먹어야 돼요. 면도 맛있지만 밥 비벼 먹는 것도 상당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돌박이하고 숙주가 들어간 짬뽕인데요. 짬뽕 양이 많아 보이는데 이게 다 면이 아니고 숙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았어요. 평범했던 짬뽕이지만 차돌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국물 맛은 나쁘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앞에 먹은 간짜장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지 감동은 좀 덜했어요. 그리고 흑돼지 탕수육. 둘이서 3개를 시키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탕수육 소인데도 많아서 혹주로 먹었다고 할까요? 탕수육도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고기가 굉장히 도톰하고요. 튀김 겉옷이 찹쌀이라 쫀득한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고기에 밑간이 좀 안 돼 있어서 많이 싱거웠어요. 그리고 이 탕수육은 찍먹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소스가 부어져서 나오는데요. 튀김옷이 소스를 다 빨아들여서 허물허물하더라고요. 저는 부먹을해도 탕수육 옷이 바삭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이거는 취향 차이이긴 하지만 바삭한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식사를 다 하고 이렇게 야구르트도 주셨어요. 간짜장 하나는 너무 맛있었던 대박각. 재료를 풍부하게 넣는다는 점 굉장히 좋았고요. 짜장면은 정말 진하고 맛있어서 또 먹으러 가고 싶은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굳이 먼 곳에서 찾아가서 먹기보다 일산하고 가까우신 분이 방문해서 간짜장 먹으시면 후회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짜장만 가시였어. 다음 영상도 계속되니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